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초원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오늘 뭐 체크리스트 꼭 체크 좀 하셔야 되고, 지금 특히 지수, 미국 지수들 연일 최고가 찍고 있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지금 이 달러하고 골드 아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네, EEM, MSCI 이머징 마켓 ETF 지금 2월달 고점 찍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보시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역사적 고점. 네, 5월달 6월 25일 그죠? 요날 고점 찍고, 네, 여기 예, 요때 2월 고점. 좀 다르죠, 지금 이머징 마켓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는 거의 또막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조금 디커플링 그 관계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이유는 여기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하고, 어제 한 0.5% 하락하고 나서, 자, 여기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적 고점 이후에 행보가 좀 주목되는 이유고요.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EM 같은 경우는 이제 RSI 지표를 보니까 49로 이제 접어들면서 하락 기조로 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네, 일목균형표에서 지금 현재 지금 거의 이제 그 균형이 또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균형을 지키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 자, 기준선 이탈했고요. 전환선 지지, 후행스팬 캔들 발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흐름이 중요하겠죠. 예, 물론 우리나라 지수도 중요하지만 요 지표도 아주 중요하다.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국채 3년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팔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정이 되려면, 네, 금리에 대한 어떤, 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채 3년물이고요. 단기물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좀 보시면, 자, 일단 국채 3년물을 보시면요. 자, 기관이죠. 기관이 샀고요. 보시면, 그죠? 네. 자,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번 주에. 자, 팔은 흔적이 보이시죠? 국채는 양봉이면요, 파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 주체가 누구다? 네, 외국인입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상당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보시면, 자,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는, 예,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똔똔입니다. 네, 3천억 사고, 3천억 팔고, 예, 3천억 팔고, 6천억 사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산 느낌인데, 자, 잘좀 보시고. 그래서 단기물 팔고 장기물 파는,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 달러 선물 먼저 보시면, 네, 주 후반 가면서 사기 시작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달러를 사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ADR가 보시면 거래소, 자, 심리가 이제 90쪽에 머물고 있고요. 예,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많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93에 머물고 있고, 상승보다는 하락이 많았다. 근데 지수를 보면 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종목별 차벌화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있고, 그래서 국채 이제 금리 변화가 이제 심하게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참고를 좀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네, 자, 사고 팔고 했죠. 보이시죠? 그런데 금리가 2.1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 조만간 이제 7월 달 이제 접어들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길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 흐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명목금리인 10년물,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네, 실질 금리가 증가할 걸로. 그래서 지금은 회사채 금리 잘 보셔야 되고 시중 금리도 잘 보셔야 된다. 네, 앞으로 흐름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네, 코스피 빅스입니다. 요게 이제 미국 빅스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자,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13.74. 네, 오늘 종가 찍었고요. 그런데 요 종가 위치를 보시면 이때 위치입니다. 네. 이제 팬데믹 상황 직전. 자,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요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 여기 있는 지표들의 주가들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 다이버전스 생긴 이후에 폭등한 거. 네, 그럼 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다이버전스 생겨서 지금 변동성 예고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역사 고점 이후에 5일이 지났는데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단하죠? 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요게 환율입니다. 자, 이때가 2,929.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기억. 예, 좋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29에서 지금 3,316까지 고점 찍고 지금 5일 지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때 환율하고 요때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 한 4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 잘좀 보시고요. 그런데 자, 보시면 자 내려오고 여기 자 올라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가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죠? 여기쯤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지금 뭐가 생겼죠? 예, 괴리가 생겼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환율은 올라가는데 얘는 위에서 고점에서 개기고 있다. 그럼 뭔가 지금 엇박자 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분명히 간극은 분명히 좁힐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새 주체가 어떤 농가를 부리는지 잘좀 보시고, 예, 환율과 그 다음에 주가의 관계 잘좀 보시죠. 지금 잘안 맞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오늘 이제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3,316. 자, 5거래일 지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5일선 붕괴는 시켜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시가고, 자, 이쯤이 종가죠. 그죠? 요렇게. 예. 그러면 지금 캔들로서 하나의 캔들로 여기 보면 두 개의 양봉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자, 5일. 예. 5일 지나도 여기 고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보통은 자, 5일 정도 지나면 이 고점까지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정도 지나면 다시 올라오죠. 네,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서는 조금 깊게 하락을 한 이후에, 예, 한반 정도라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5일이 지나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그래서, 자,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주 갈림길에 또 있는 겁니다. 하락이냐, 예. 자, 요거 잘좀 보시고. 지금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오늘 2% 가까이 폭락했거든요. 앞으로 그 관계도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을 보시면, 일단 환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 네, 오늘은 이런 90점 올랐죠. 자, 주봉상에서 완벽한 상승 초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자, 둘,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구름대에서, 자, 횡보하던,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뚫을 걸로 지금 보이고요. 파동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주봉상에서. 그 다음에 지표값, LS, R스퀘어드, 조만간 0.27 뛰어넘는 그런. 그러면 환율은 상승, 자, 반대로 지수는 하락.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강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강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 갭, 네, 6월 17일과 6월 16일 날요 사이의 갭을
딱 하루 살짝 담궜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의 추세의 모습이고 전체적인 주가가 요날 6월 17일 날 200일선 위에 올라섬으로써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자 구름대 위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서 머리 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 1145원 돌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3파의 목표치 1174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이고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 이게 3회 2파 지금 현재 3회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다시 튀어 오를 것이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하반기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3파의 특징 중에서 이런 갭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자 지표값은 또 다른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종합을 보시면 네 개인만 조금 사고요. 자 외국인은 현물 팔고 선물 갖고 또 장난쳤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투자 종합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팔았죠. 기관 외국인 자 개인만 조금 사는 모양. 자 추이를 보시면 자 코스피 외국인 보세요. 코스닥 자, 차이, 비차이, 자, 선물, 네. 많이 팔고 적게 사고, 많이 팔고 적게 사고, 지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 콜, 네. 풋, 네. 그 다음에 미니. 예, 큰 변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일지를 보시면, 예, 지금 외국인 기관 한 달 동안에, 네. 외국인 기관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예, 역사적인 고점 부근입니다, 여기가. 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개인만 샀습니다. 예 외국인 좀 팔고 자 그 다음에 기관 많이 팔고 결국에는 모든 물량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에서. 그래서 얘네들의 전략에서 말려들면 안 된다. 예 지금은 역사적 고점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 싼 게 아닙니다. 싼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예, 그거 잘 무시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면 1.6% 빠졌죠. 갭으로 떨어졌고요. 예, 도치 캔들 생겼습니다. 오늘 외국인 예, 또 매도 쳤죠. 예, 기관하고 개인만 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2위죠. 예. 그러면 얘는 이런 트렌드를 갖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결코 좋은 모양이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름대 자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이탈을 했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예, 본격적인 하락이다. 자 하나 둘 하고 이제 세 번째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요거 자 보시면 자 요거 환율과 지금 현재 환율이 1136원 14전이죠. 1136원 아무튼 그러면 요거 1136원에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SK 하이닉스는 어때요? 네. SK 하이닉스는 환율에 따라서 갑니다. 지금 웃기죠? 예, 환율에 따라서 예. 거의 저점에 또 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고점 여기 예. 지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만 그러냐. 예. 그럼 얘는 지금 앞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예. 지금 falling 3 method 네. 음봉의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답이 없어요. 밑에 이제 지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 딱 하나 있네요. 200일선. 예. 추세 지금 또 잡을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 왜냐면, 이 도지에서 이 저점을 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완전히 폭락을 하는 겁니다. 잘 좀 보시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환율을 따라간다. 자, 오늘 예, 100원 내렸죠? 8만원입니다. 누구죠? 삼성전자. 예.
연속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죠. 팔고 있어요. 고점에서 팔아먹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 하루 딱 사놓고 계속 팔아 제끼죠. 기관도 계속 팔아 제끼죠.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요? 개인이 받습니다. 그러면 자, 얘도 똑같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수는 뭐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나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환율의 영향을 따라서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완전히 밑에서 또 그레이브스톤 도지 생기고 지금 네, 후행스팬 캔들 바로 머리 위에 있죠. 네. 그러면 이 하락의 주체가 누구죠? 누구예요? 네. 외국인입니다. 어느 때부터? 이때부터. 이때부터도 선물을 계속 팔았어요. 보세요. 네. 이때죠. 이때. 네,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계속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 자, 중요한 의미. 예. 네. 지금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웅봉 생기면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면 계속 요 박스권 횡보 장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특히 코스피는 많이 왜곡이 돼 있다. 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역사를 쓰고 지금 요렇게 살짝 조정 뒀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엄청난 조정을 주고 있다.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역사 다시 썼죠. 네. 이거는 뭐 나스닥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얘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옵션, 포지션 추정을 보시면 이게 바뀌었다 그랬죠. 427.5부터 외국인들이, 예, 매도를 잘 쳐놨습니다. 아, 매수. 자, 하방으로 배팅하기 시작했죠. 자, 개인이 매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437.5부터 430까지 이렇게 요거만 매도쳤죠. 예. 그리고 상방은 크게 별로 신경 안 쓰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오늘 콜 옵션과 풋 옵션에서 차트를 보시면 예,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예, 보십시오. 완전히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풋을 보시면 풋은 어때요? 여기 저점 찍고 살짝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려면 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 콜도 폭발적으로 내려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푸콜 레이셔를 보시면 오늘은 풋 쪽이 조금 유리했고요. 거래량 거래대금도 푸 쪽이 조금 유리했다. 자, 그래서 지금 쌍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코스피 200입니다 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예, 좀 정직하게 자 역사적 고점 이후에 5일 동안 하락이 됐는데 자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값도 뭔가 방향을 잡을 모양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다 심리는 많이 죽었고요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박스권이에요 얘는 예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안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예. 아직은,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방향성이 없는 거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네. 그래서 400과 438, 436 여기. 네. 그러면 자, 선물도 보시면 선물도 똑같아요. 네. 선물은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고점을 찍고 도치가 생겼는데 그 도지의 이 저점을 깨는 요 흐름 아주 중요한 포인트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도지죠 저점을 또 깼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자꾸 받아요 하락 압력을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지표값들도 이제 하락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단순하게 보면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그러면 전체 박스권 상단에 있다는 얘기죠. 다시 살짝 이탈했다가 위로 저 돌파했다가 살짝 다시 안으로 들어온 모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항 받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붕괴시킨 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래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네. 자, 선물 상황 이렇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박스권. 자, 400과 436. 박스권에 어디에 있다? 상단에 있다. 자, 계속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 변동성은 무지하게 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도는 했지만 네. 뭔가 좀 잘 안 되죠, 지금. 그죠? 여기 고점, 고점, 고점을 돌파 시도했지만 안 돼서 지금 다시 기어 들어오고 있다. 잘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밑으로 확대가 된다면 예,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것이다. 왜? 이 기나긴 이 박스권 지금 7월달 접었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1742계약 어제보다는 많이 안 샀죠. 그죠? 네. 조금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좀 보시면 네. 자, 어떻죠? 지금 5일선 붕괴, 자, 탈환, 붕괴, 저항받고 내려오죠. 바로 밑에 21선이 있습니다. 21선이 얼마냐? 434. 예. 네, 오늘 435. 자, 그러면 앞으로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자, 여기 몰려있는데, 자, 예상 시나리오. 지금 오거리일 동안 못 올라갔다?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자, 거래량은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얘가 또 내려온다면 자, 21선, 61선 요게 예, 121선입니다. 일단 121선도 눕기 시작했고요. 예. 21선 이탈하는 여부가 아주 중요하고 지표값을 보면 자, 하락으로의 전환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박스권. 네. 그다음에 연결 선물을 보시면 자, 연결 선물 같은 경우는 고점으로부터 지금 1.57%.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동안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 네. 자, 그 다음에, 현재, 얼마죠? 14만 6천 계약. 현재.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량이. 네. 그래서 19만 6천 계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5만 계약이 팔아진 상태입니다. 예. 네, 수량을 자꾸 주니까.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 지금, 계속 이동평균들이 지금 모여있는데, 앞으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 외국인들 생각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포지션. 네. 자,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간 동안에 보시면, 자, 외국인들 추정입니다. 자, 매도 포지션, 얼마 안 되죠. 9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상승, 횡보, 상승. 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기관. 네, 기관은 그냥 횡보, 하락,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인, 매수 포지션. 네. 얘는 상승, 하락. 자, 그림이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지금 6조 1천억 샀어요. 자, 개인이 순매수 지금 이런 역사적 고점 보고 나서 이렇게 많이 산 겁니다. 6월 10일경이 어디냐면요. 여기죠? 여긴가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예, 선물 옵션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러면, 네, 많이 샀죠? 개인들이. 예, 여기. 6월 10일. 그러면 6조 정도 샀는데, 자, 합성을 해볼게요. 개인들은 440부터 해서 올라가야지 수익이 납니다. 내려가면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자, 기관은 자, 올라가면 마이너스, 내려가면 플러스. 근데 이제 완만하죠? 네, 완만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포지션이. 예. 네. 자, 일단 기관 다시 한번 수량 좀 볼까요? 4조 7천억. 그죠? 팔았죠? 네.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많이 팔았어. 그죠? 많이 팔았습니다. 아주 많이 팔았고요.
자, 외국인들을 보시면, 네, 9,300억. 예. 자, 이런 포지션이 또 바뀌었어요. 포지셔닝이. 예.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410부근이거든요. 네, 요거. 그다음에 450. 자, 요거. 그다음에 이 그림, 이런 그림이죠. 그림이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요거 거꾸로 해놓은 거네요. 이거네요. 그죠? 요거. 뭐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보시면 자, 지수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 예, 초기에 투자 자본을 최소화 한 것이고, 만약 어떤 투자 주체가 이러한 손익 구조를 갖고 매매했다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큰 폭으로 변동할 것이라 예상한 투자. 다시 한번. 자, 상승하든 하락하든 큰 폭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예상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수가 횡보를 거듭하면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외국인들이 승부를 볼것 같은데 잘좀 보시고요. 네, 그죠? 네, 요런 모습, 요거.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거의 7개월 동안의 횡보 이후에 지금 얘네들 포지션을 보면, 자, 이런 포지션이죠. 네, 이런 거.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변동성 확대에 대한, 예,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 영상 끝부분, 그러니까 장마감 시황 끝부분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해설이 매일 들어가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언제? 6월 10일 요때부터 요때 이후에 상당한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 변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런 모습이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뭐죠? 예. 그래서 이쪽 상승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더큰 걸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엄청나죠? 여기가 언제 얼마냐면 410입니다. 예. 그러면 410이면 요 근처인데. 요 근처죠, 요 근처. 예. 요 근처. 그래서 지금은 조마조마한 게 요거 큰거 하나 뚝 떨어지면요. 이거 다 깨집니다, 이거.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냐면 420부근이요, 요거. 420부근이고 요거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이런 포지션을 취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뭘 강조하느냐? 이큰 박스권에서 이 박스를 이탈하는, 아니면 좀더 단기적으로 여기 있는 구름대와 여기 있는 지지 요 라인을, 아니면 이제 지지대를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라면, 예, 엄청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나 좀 주의하자. 뭐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변동성에 대한 요거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응이나 마나 지금은 네 그냥 뭐몇 개월째 그냥 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큰 저거 없이. 예. 그죠? 상당히 애를 태우는 시장이다. 큰 방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짧은 기간에 개인들이 얼마 샀다고요? 요 기간 동안에 6조를 산 겁니다. 6조. 아, 여기가 10일이 여긴가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들이 6조를 샀어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은 팔아채 끼고. 예. 여기가 역사적 고점 부근이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안 올라간다. 잘 숙지하셔라. 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따 저녁 시간에 좀 찾아뵙고요. 내일도 제가 미국 시장 이제 끝난 거 리뷰하고, 네. 또 복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대변곡 구간에 있고요. 자, 지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모든 매체들은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다. 예, 주식하기 좋다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저는 아직, 예, 이해는 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어떤 중심이 없이 그냥 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횡보 장세,
미국 시장들은 계속 고점 부근에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얘네들 다이버전스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한번 줄 것이다. 밑으로 악소리 못합니다. 그때는 네, 잘 좀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십니다. 자, 지금은 너무 고점 부근에 있다. 지수들이. 네, 이런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팩트는 수용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상이었습니다.